자, 여자 키를 올려서. 이 노래는 앞부분이 굉장히 압권이에요. 앞에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세상만사망고, 시작. 세상만사망고. 자, 한 번 더, 시작. 세상만사망고. 다 뚝뚝뚝 자르지만, 인생살이망고는 그렇게 안 자르고, 찔렀다가 나옵니다. 저 보세요. 인생살이. 인생살이. 시작. 인생살이. 그쵸. 손가락을 깊숙이 찔러놨다가 나옵니다. 인생살이망고. 시작. 인생살이망고. 세상만사망고. 인생살이망고. 시작. 세상만사망고. 세상만사망고. 헷갈리지 마요. 세상만사. 세상살이만사가 아니라. 시작. 세상만사망고. 인생살이망고. 그 다음에 손을 두부를 자르다 주피, 물을 자르다 주피, 망고, 망고, 망고땡, 시작. 망고, 망고, 망고땡. 제가 자르는 이유는 왜 자른다? 모든 것을 오늘부로 끝내자란 뜻으로, 시작. 망고, 망고, 망고땡. 그러면, 세상만사 망고, 인생살이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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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땡. 자, 외웠나 보겠습니다. 2조가 먼저 합니다. 시작. 세상만사 망고, 인생살이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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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망고 망고 땡은 잘하는데 앞에는 가사가 헷갈려가지고 막 헤맵니다. 1조는 그러지 않아요. 책 보지 마시고 외우셔야 좋아요. 시작. 세상만사 망고. 와. 1조는 센스가 있어요. 틀릴 것 같으면 노래를 안 해요. 그러다가 친구가 하면 살짝 묻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준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땡이 할 때 앞에 뭐가 있다? 한 박자를 쉰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 땡이야. 시작. 땡이야. 어머님, 쉰다니까요. 때릴 때는 시작. 땡이야. 망고 땡이야. 자, 1조 땡이야. 시작. 때릴 때 땡 하지 말라는데 본인이 하고 나면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1조는 스스로가 표현을 해. 땡. 누가 틀렸는데 벌써 보여. 2조는 2조 보세요. 시작. 땡이야 망고 땡이야. 오, 잘했죠? 벌써 2조는 땡하고 틀릴 분은 안 해. 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 세상만사망고 인생살망고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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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한 번 때리고 땡이야 망고 땡이야. 제가 땡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온갖 괴로움을 끝내. 그래서 망고 땡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손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온갖 괴로 하늘 땅만큼 그냥 다 모든 걸 끝내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만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근심 걱정은 다 여기서 하는 거니까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셋네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시작.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셋네 몇이나 될까요? 자, 여러분들 자 가봅니다. 준비 갑니다. 준비. 가슴으로 하나 둘 셋.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손으로 몇이나 될까요? 다음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팔자대로 사는 거지. 팔자대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팔자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죠? 일러드리죠. 팔자 앞에도 뭐가 있다? 한 박자 시작. 팔자 내려 시작. 팔자 내려 시작. 팔자 내려 사는 거지. 자, 기억하세요. 한번 때리는 곳이 아까 어디요? 땡이야. 두 번째 팔자. 자, 해봅니다. 준비 갑니다. 준비. 가슴으로. 음식 걱정 없는 사람. 며칠이나 될까요? 한번 때리고. 팔자 내려 사는 거지.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봅니다. 들어보세요. 스쳐가는 거라는 건 손 표현을 어떻게 한다? 스쳐간다. 그러면 스쳐가는 시작. 스쳐가는 해보세요. 스쳐가는 사연은 사연은 음정이 올라가니까 찔러준 거예요. 그럼 시작. 스쳐가는 사연. 그 다음에 세월의 묶고로 흐르면서 세월의 묶고. 자, 그러면 스치고 찌르고 흐르고 스쳐가는 사연. 세월이 아니라 사연입니다, 어머니. 시작. 스쳐가는 사연은 세월에 묻고. 이럴 때는 어머니도 손만 이러지 말고 세월에 묻고 이렇게 몸을 하면 돼요. 자, 갑니다. 준비 앞에 보세요. 둘, 하나, 둘, 셋, 넷. 스쳐가는 사연은 세월에 묻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갑니다. 운명대로 인연따라 흘러가야지. 운명대로 인연따라. 자, 보세요 어머님들 손가락. 운명대로 인연따라 시작. 운명대로 인연따라 시작. 요거 빠르게. 운명대로 인연따라 시작. 운명대로 인연따라. 그 다음 한번 때리세요. 시작. 흘러가야지. 시작. 아야야야 때렸다. 시작. 흘러가야지. 자, 그러면 한 군데씩 때린 걸 무려 세 개 때렸습니다. 첫 번째 어디야? 땡이야. 두 번째 팔자. 세 번째 흘러. 첫 번째 어디요? 땡. 두 번째 팔자. 세 번째 흘러. 예,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어머니들.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준비. 세상과 사랑으로 인생 살아가고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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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야 망고 땡이야. 하나 둘셋.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손으로 며칠이나 될까요. 때리고 팔자 내려 사는 거지. 노래하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게 망고돼. 욕심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근심 걱정도 여기서.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가슴에다 손을 가볍게 대고 욕심을 버리니 시작. 욕심을 버리니. 이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노래를 내 것처럼 욕심을 버리니.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나? 모든 게 말고. 자, 해볼 수 있을까요? 1조 시작. 욕심을 버리니 셋 넷 모든 게 말고. 어색해 죽겠죠? 하긴 해야 되는데. 자, 2조 보세요. 얼마나 잘한다. 시작. 욕심을 버리니 기분 좋아서 모든 게 말고 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갑니다. 준비. 둘, 가슴으로. 욕심을 버리니 다같이 모든 게 망고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산다는 게 한결의 연금. 산다는 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 산다는 게 시작.
산다는 게 한편이니까 손가락 하나 한편의 연극 시작 한편의 연극 그럼 산다는 게 시작 산다는 게 한편의 연극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욕심을 버리니 셋, 넷 모든 게 망고때 둘, 셋, 넷 산다는 게 한편의 연극 자 그런데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외워가는 건 다 몸짓을 외우기 때문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둘, 하나, 둘, 셋 욕심을 버리 제목이 나왔죠? 갑니다. 같은 망고지만 포인트가 틀려요. 첫 번째는 망고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땡이야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망고 어디가 길다? 많이 길다. 망고 땡이야. 근데 두 번째는 망고 땡이야. 그래서 망고가 처음에 길고 두 번째 망고는 어디가 길다? 땡이 길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망고 땡이야. 망고 땡이야. 자, 요거 기억 잘 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갑니다. 사랑도 망고 땡, 인생도 망고 땡,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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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해보세요. 시작. 이제는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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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은 잘하세요. 자 사랑도 망고 땡 할 때 여러분 손 보세요. 사가 아니라 사는요 찍었다가 올라올 때 바로 사가 붙어요. 16분음표라 그렇죠 보세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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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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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망고 땡 이렇게 합니다. 자 사만 세 번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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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시작! 와, 2조, 시작. 사, 사, 사. 뭘 살까요? 그래서 빠르게 보죠. 사랑도 망고 때, 인생도 망고 때, 인생은 바로 찌릅니다. 시작. 사랑도 망고 때, 인생도 망고 때, 망고, 망고, 망고 때. 좋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셔 준비. 하나, 둘, 셋. 사랑도 망고 때, 인생도 망고 때, 망고, 망고, 망고 때. 땡 무조건 땡만 나오면 어떻게 한다 시작 땡이야 자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봐서 누가 때리나 때린 사람의 서너 명 빼고 나머지는 다 또 잊어버렸죠 자 괜찮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 땡이야 할 때 시작 땡이야 망고 땡이야 자 이렇게 해서 복습이 끝났습니다 박수 어멘들 소리 좀 질러주세요 박수 가자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가자! 준비, 박수! 가서! 가서! 망고 때! 망고 때!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다.